지니 퀴즈. 생각이 피어나는 씨앗. 촌장님, 뭐 하세요? 아, 어서 와요. 생각 씨앗을 날리고 있었지요. 해볼래요? 후, 후. 예쁜 생각, 동그란 생각, 하얀 생각, 넓은 생각, 뾰족한 생각. 나의 모든 생각들은 소중하답니다. 그래서 씨앗에 담아 날리곤 하죠. 우와! 여기 받아요. 자, 카시오피아 양도 소중한 생각을 담아봐요. 아, 제가요? 어렵지 않아요? 제 말만 지킨다면 일주일째 되는 날 생각 씨앗이 피어날 거예요. 일주일이요? 그게 몇 날이더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죠. 자, 며칠이죠?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날째 되는 날, 카시오피아 양의 생각 씨앗이 피어날 거예요. 첫째 날에는 씨앗을 심고 햇살이 가득한 곳에 두세요. 어디다 심을래? 여기서 골라봐. 자. 영양분 먹고 쑥쑥 자라렴. 훅 입을 덮고 잘자. 안녕, 씨앗아. 잘 잤니? 그럼, 나도 잘 잤어. 둘째 날에는 물을 주세요. 자, 못 말랐지? 우와, 쌀이 올라온다. 반가워. 생각사가 난 카시오피아야. 언니라고 불러도 돼. 이제 자러 가야겠다. 안녕. 와, 어제보다 잎이 많아지고 키도 컸네. 반가워. 넷째 날에는 신선한 공기를 쐬어주세요. 우리 나가보자. 어때? 바람 참 시원하지? 살랑살랑 휘휘. 뭐? 바람이 간지럽다고? 와, 꽃봉오리가 맺혔다. 하나, 둘, 내일은 봉오리 꼭 열어주기다. 뭐? 약속하겠다고? 좋았어. 오늘도 재밌었다, 그치? 잘 자, 내 꿈 꿔.
다섯째 날에는 음악을 들려주세요. 안녕. 오늘은 언니가 음악을 들려줄게. 어떤 게 좋을까나? 내일 우리 또 만나자. 잘 자. 여섯째 날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이름을 짓고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이름? 뭐라고 지어주지? 뭐? 나보고 지어달라고? 좋아. 내 이름 글자로 만들어줄게. 마음에 드니? 어? 시들었네. 어떡해. 오빠! 왜 카시오피야? 어우, 아픈가? 왜 이러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꽃이 진 자리에 새 희망이 돋아 나올 거니까요. 죽으면 안 돼. 알았지? 꼭 약속 지켜. 울다가 잠들었나 보네. 들어가서 자자. 너도 잘 자. 무사할 거야. 그래, 그렇지? 하나, 둘, 셋. 어? 꽃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네. 언니가 잘못 키운 거니? 일곱째 날이 되면 사랑과 관심을 준 만큼 보답을 할 거예요. 우와, 카시오피아! 솜털이 피었어! 어? 와, 지하실 품은 솜털이야! 활짝 웃고 있어, 그치? 생각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날아갈 거예요. 오빠, 힘껏 불어보자. 하나, 둘, 셋! 누군가의 이마에 가만 내려앉아 새로운 생각으로 피어나겠지. 우와, 따뜻해. 엥, 솜털인가? 따뜻하다. 얏, 얍. 신기하다, 신기하시야.